지구상에는 물의 약97% 정도가 해수입니다. 해수를 증발시켜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증류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대 우드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모난 직사각형의 지지대를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우드락을 끼워서 만들겠습니다. 조그만 우드락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티라이트초를 넣을 건데요. 티라이트초 밑에 종이컵을 하나 넣겠습니다. 종이컵은 우드락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5m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놓고 피라이트초 심지를 세워서 놓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쑤시개를 잘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벳을 사용하겠습니다. 가운데에다가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박컵을 이제 올려놓을 건데요. 은박컵하고 클립 6개를 준비해 주시고, 클립을 끼우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클립은 여기 호가 두개 있는 부분, 하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을 때 호가 하나 있는 부분을 끼워서 호가 두개 있는 부분에 연결시키도록 이 모양이 되게끔 연결해 줍니다. 세 개를 다 연결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 두개 있는 부분을 호가 두개 있는 부분 이쪽은 하나 있고요. 두개 있는 부분을 은박컵 3등분한 지점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꽂으면 클립에 걸려서 홈에 걸려서 안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지지대에 걸쳐줍니다. 그 다음에 은박컵에 뜨거운 물을 한 5분의 1 정도, 미리로 따지면 20에서 30ml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소를 넣어주겠습니다. 색소는 조금만 넣어주셔도 돼요. 파란색이 진해서 많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넣겠습니다. 색소와 소금을 넣는 이유는 바닷물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파란색 색소와 소금을 넣었습니다. 잘 녹인 다음 섞은 다음에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점화기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에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오해지 필름 가지고 먼저 OHP 필름을 십자 모양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각선 모양으로 접습니다. 그러면 별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부분과 모서리에 있는 부분이 겹치도록 양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 줍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고정해 주겠습니다. 아직 물이 안 끓고 있는데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후면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그때 OHP 필름을 붐바커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 베이킹 컵을 조금 모아서 물속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좀 전에 만들어 놓은 OHP 필름을 여기 모서리가 베이킹컵 중앙 용기에 올려놓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기 떠있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돌려가면서 알맞은 위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물, 얼음물이면 더 실험이 빨리 되고요. 차가운 물을 준비하셔서 스포이트로 위에 물을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차가움을 떠트려 놓은 곳에 수증기가 닿으면서 물방울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물방울이 모여서 베이킹컵 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조금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많이 지나면 물이 미지근해지기 때문에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물을 찬물로 한번 교환해 줍니다. 조금 더 물이 모아지게끔 시간을 두고 관찰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OHP 필름을 걷어내겠습니다. 먼저 물을 스포이트로 빼주시고요. 지금 은박컵은 뜨거우니까 은박컵에 손이 안 닿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지금 조금 모여 있습니다. 맛을 보게 되면 바닷 소금물이 아닌 맹물 맛이 날 겁니다.